자, 한화 이글스의 캡틴이자 SBS 스포츠 명예사원 최은성 캡틴 모셨습니다. 자, 방송. 방송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네. 야구가 제일 쉬워. 야, 이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은성이가. 아니, 모든 사람들을 칭찬을 해. 모든 사람들이. 아, 심지어 그래. 방송국에 들어왔는데 방송국이 스태프분들도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 아니, 나 처음에 지금 SBS 스포츠 처음 들어왔는데 명예사원이 있대. 그럼 뭐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제가 먼저 입사한 거죠. 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미담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지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굳이 뭐 잘 보이려고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은 선배들한테 배웠던 것도 항상 좀 겸손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고 잘할 때일수록 네,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되고 무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그냥 그대로 배웠던 대로 가르쳐 준 거는 결국 팀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작은 것부터 아니면 기술적인 것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후배들한테 좀 제가 더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참이 있냐에 따라서 팀의 성적도 바뀌고 팀의 문화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은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거 하지 마라. 네. 어떤 게 있을까? 좀 팀 분위기를 해치는 이제 개인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정말 자기가 잘하고 싶지만 못해서 아쉽고 이게 분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분풀이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데서 혼자 이렇게 분을 풀고 오면 저는 그건 오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뭐 저희 팀원들 뭐 스텝이 다 보는 이 위치에서 굳이 그렇게 분풀이 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분풀이 했을 때 풀리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캡틴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자기한테 뭔가 이 인사이트를 강하게 준 선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있습니다. LG 있을 때 현수 형한테 많이 혼나고 많이 배웠어요. 아, 용태기 형 아니고 현수 형? 네. 아니야, 용태기 형한테는 또 용태기 형은 사실 용태기 형한테는 좀 그런 예를 들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나 아니야 포장 안 해도 돼. 현수 얘기해도 돼. 아, 진짜로. 진짜 그건 맞아요. 근데 기술적인 걸 많이 배웠죠. 제가 이제 좀 방망이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치게 된 계기가 또 용태기 형. 아, 용태기 형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 네. 그래서 나 박용택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팀적인 이런 제가 애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거를 배웠던 건 현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캡틴을 맡게 됐어. 네. 좀 어떤 주장이고 싶은지. 저도 주장을 학교 다닐 때만 해봤지 프로고등학교 와서는 안 해봤는데 원래 최고참 항상 주장을 하지만 저보다 선배들도 많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팀이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많아졌는데 또 주장을 했던 출신들의 형님들이나 선수가 좀 왔어요. 뭐 치용이도 마찬가지고 뭐 강민 형도 마찬가지고 그 형들도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베테랑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베테랑들끼리 잘 뭉치고 또 이제 분위기를 잘 주도해서 네, 어린 친구들이 그 분위기에 좀 잘 따라올 수 있게 좀 저희들이 더 모범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야구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 집 고기 비주얼이 다르다. 독보적인 고기의 맛. 최강 고기 조선 부뚜막.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은성의 단점. 제가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야? 내 단점은 이거다. 아, 제 단점이요? 좀 정이 좀 많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정이 많은 거. 엔지 SBS 스포츠 명예사원으로서 네. 어떤 나한테 이제 어떤 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딕션이라고 해야 되나? 딕션.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야구가 저희가 선수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시청자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쉽게 풀어서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제가 그 들으면 아 이건 내가 일반인이 들어도 좀 되게 듣기 편하구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네, 되게 좀 잘 풀어서 이거를
쉽게 해주거나 그런 해설이 되게 좋은 해설자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도 이제 포수, 내야수, 외야수 다 봤잖아요. 아, 거기에 대해서 좀 장점이 있어. 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고맙다.